정말 좋은 것처럼 보였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행복을 가장 치명적으로 파괴시키는 환경 호르몬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데 크게 정리를 하면은 3대 환경 호르몬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배운 모든 환경 호르몬을 정리하면서 3대 환경 호르몬의 특성과 이 피해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환경 호르몬은 비스페놀 A가 있고 또 프탈레이트가 있고 파라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부류의 호르몬이 있는데 그 3대 호르몬의 특징이 무엇이고 정말 이 3대 환경 호르몬이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겠다고 한 그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영생의 능력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선물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스페놀 A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습니까? 코팅제라고 그랬죠. 이 에폭시처럼 딱 뿌리면은 다 코팅이 돼서 어떤 것이라도 완벽한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새지도 않습니다, 하나도. 뭐 완벽하게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만들어서 너에게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만들어낸 것들인데 사실은 우리 몸속에 있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이 속임수의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속아서 사용하다 보면은 생식계 계통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완전한 코팅 옷을 제공해 준다라고 개발된 것이었지만 사실은 완벽한 그런 우리의 누더기를 감춰줄 수 있는 옷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또그 결과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결과는 불완전한 기형아가 탄생하는 결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프탈레이드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은 가소제, 뭔가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특성을 갖고 있고 깊숙이 침투하고 그리고 아주 오래오래 이렇게 퍼져나가고 보존되게 만들어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프탈레이드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은 갑상선 호르몬,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교란시켜주는 일을 하고 결국은 여성을 불임증 환자로 만들고 또 비뇨생식기가 기형이 되게 만들고 성발달을 저해시키고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ADHD라고 하는 이 주의력 결핍 장애증 환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참으로 부들부들한 이 사랑의 감성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뿌려줬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부드러운 사랑 조금 있었던 것까지 다 중간에 빼앗아 가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또 지금 배운 파라벤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 영원히 존재하게 한다라고 개발된 것이지만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일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결과 유방암이나 정자 감소증 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벤은 영원한 아름다움을 선물해주는 방부제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오히려 더 빨리 늙어요. 화장품 바르면 나이 들어서 더 빨리 얼굴이 안 바른 사람이 더 예뻐요. 또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지만 창조주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영원히 우리를 바꿔주겠다라고 만들어진 이 모든 물질들은 결국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제 어느 누구라도 다 알아볼 만큼 결론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없이 노력하는 모든 것들의 결론은 결국은 무너질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스페놀은 우리를 내가 아무리 죄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주는 이 의의 옷을 코팅제를 한번 뿌려주기만 하면은 너는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내가 일평생 잘못 살아온 모든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의의 옷을 십자가에서 벗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사랑만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 있는 말씀처럼 일평생 주홍처럼 새빨간 죄악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기만 하면 이 모든 죄 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 순간 완벽한 의인으로 변화시켜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무리 일평생 의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코팅제, 십자가의 코팅제를 통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의롭다고 불려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칭의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이것만이 영원한 의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프탈레이드라고 하는 이 방부제는 환경 호르몬은 모든 뻣뻣한 사람들을 다 부드러운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고 결국은 이 부드러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고 아름다운 자녀들도 태어나고 그렇게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자식도 못 낳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무너질 바벨탑이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말려버리는 그런 물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라도 성령 하나님 만나셔서 사랑이 없는 내 마음 속에도 거룩한 사랑의 영을 부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도 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능력 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서서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솟구쳐 나오게 하고 이 몸속에서 사랑이 풍겨 나가면서 어제보단 오늘이 더 사랑의 에너지가 열매 맺어 성화되어가는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옷 입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라벤이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을 먹으면서 우리가 영원히 영원히 썩지 않고 영생하기를 원했지만은 결국은 더 빨리 망가뜨리고 빨리 썩게 하고 빨리 늙게 하는 물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정말 영원히 살기를 원하면은 영화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영원히 영원히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영화의 변화까지 여러분들이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디 버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내 몸에 이 독소들이 얼마나 짐스럽게 많이 쌓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일정 기간 몸 안에 쌓인 유해 물질의 총량을 얘기합니다. 뭐 이것 저것 바르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바디 버든 총량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화장도 안 하고 무슨 뭐 저 밖에서 사 먹는 밥은 한 끼도 안 먹고, 이런 사람들은 바디 버든이 적을 것이고, 그냥 골라서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이 속에 독소가 엄청나게 많이 쌓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점수로 매기는 것인데, 이 바디 버든 총량이 높은 사람들은 호르몬 민감성 암이 많이 발생을 해요. 유방암, 자궁암, 또 남자들은 전립선암. 그래서 뭔가 밖에서 주는 거 많이 마시고 밖에서 파는 거 많이 먹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쪽 계통의 암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난임, 불임이 많이 발생을 해요. 아이를 못 낳습니다. 또 자가면역 질환이 많이 생겨요.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바디 버든을 줄이자라고 하는 이 환경학자들의 운동이 아주 힘차게 전개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디 버든을 높여주는 환경 호르몬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아무래도 플라스틱 계통의 물질입니다. 에덴 농산에서는 없었는데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금세금세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피해들이 지금 밝혀져서 플라스틱 사용 좀 줄이자라고 요즘 마켓 가면 이제 봉지도 안 주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해로운지 이제 바벨탑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1등, 2등을 차지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벨기에 170.9kg을 쓰는데 1인당 1년에 대한민국은 한 사람이 플라스틱을 132.7kg을 쓴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무게가 얼마나 나간다고 1년에 한 사람 132kg를 씁니다. 세계에서 1등, 2등을 차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진짜 줄일 수 없을까? 못 줄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마켓에서 그까지